안녕하세요. 황스란 유익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는 그 전통 차방을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 차라 그러면 뭐 이제 뭐 작슬차 뭐 이런 이제 그 입차, 보이차 뭐 이런 이제 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통차도 발효가 되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발효됩니다. 저희들이 발효 실험을 되게 그 많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약초, 그 약초가 대부분 다 이렇게 말라져 있죠. 완전히 그 이렇게 건조시켜 가지고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분쇄를 해 가지고 이제 수분이 없으면 발효가 안 되니까 일정한 물을 넣고 그리고 이제 황사란 유인균을 넣어 가지고 발효 실험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미생물들이 이제 어떤 미생물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효했었을 때 20분부터 발효가 일어납니다. 20분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20분 뒤에 발효 현상, 그리고 1시간 뒤에, 그리고 뭐 2시간 뒤에, 3시간, 뭐 10시간, 24시간, 48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15일 뒤에, 뭐 한 달 뒤에 이제 미생물들 분포가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이제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이제 쭉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재료들은 발효가 이제 조금 활성화되고, 어떤 거는 조금 느리고,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균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재료의 그 향균력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발효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위상차 현미경을 보지 않으면 실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차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무지 잘 되죠. 보이차 같은 경우에 보이차 식초도 만들어집니다. 보이차도 이미 한번 그 숙성이 된 거죠. 그 이렇게 원 재료가 이렇게 숙성될수록, 아니 원 재료가 무르익을수록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이차도 발효가 잘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입차들도 발효가 잘 되는 걸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차를 왜 그 발효해서 먹느냐, 사람들이 또 그래 의문을 가집니다. 원래 입차들이 찬 성질을 가진 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냉한 사람들, 몸이 차가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입차를 드시게 되면 이제 조금 속이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불이 가해 가지고 약간 이제 열을 가해서 이렇게 차를 우려 먹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제 우려 먹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발효를 하게 되면 그 냉기나 그 약초 이제 그 입차의 그 성질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더라도 크게 몸에서 이렇게 뭐 거부감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훨씬 줄어드는 걸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몸이 이제 냉한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음식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찬 음식들은 대드리면 이제 손도 안 갈라 그러고 뭐 이런 그게 있는데, 이는 그 입차들, 그거는 발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중화된다는 걸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분하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입니다. 그분이 63년생이고 저는 이제 64년생인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말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차방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고 저기서도 똑같고 뭐 다 똑같으면 굳이 이 집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차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차도 체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보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의 이제 오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니까 오행에서 이제 수가 75%다. 뭐 화가 25%다. 그다음에 뭐 금이 뭐 15%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체질의 오행이 나오니까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게
부족한 걸 채워주면 좋죠. 그러면 이제 요런 성질을 가진 뭐 보이차를 드세요. 무슨 차를 드세요. 요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스토리로 차를 권하면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메가 트렌드입니다. 뭐든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거. 내한테 뭐가 좋은데, 나는 뭘 먹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차로도 분명히 이렇게 발전이 될 거란 걸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커피도 발효가 뭐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 과정에서 이제 커피의 그 맛이나 향이나 그 성질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저희들 느끼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썩 그 즐기는 그런 건 아닌데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발효 과정에서 그 성질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희들한테 그 샘플을 보내주시면 그걸 이제 성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효소가 얼만큼 어떤 이제 뭐 그 저 효소가 얼만큼 있고 미생물이 얼만큼 있고 그 성분들이 이제 어떤 성분들이 있고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면 그게 싹 다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소나 대학 그 연구실에 보내도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게 되면 비용이 조금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면 하나 분석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도 많이 보내니까 이제 가격을 조금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래 이제는 발효도 뭐 이렇게 발효되었다 이러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발효가 돼가지고 어떤 저 효소들이 활성화돼 있고 어떤 항산화 물질이 활성화돼 있고 미생물들이 1cc에 얼마만큼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 공신력 있는 그런 연구실에서 딱 그 데이터를 내 가지고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이 신뢰를 하지. 무조건 잘 된다. 이 뭐 눈에 보여야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생물을 이제 그 요즘은 이 현미경으로 다 촬영이 됩니다.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게 이게 미생물을 촬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한 걸 요즘은 카카오톡 동영상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더욱더 신뢰할 수 있죠. 자, 오늘 전통차도 발효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